아, 이런 말을 듣는구나. 아, 근데 희작도 색깔이 되게 많네. 오, 틀린데요? 분위기 다르다. 더 이상 다친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. 안녕하세요. 희작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? 이슬람 여성분들이 쓰고 다니는 거? 눈 거의 빼고 다 가리지 않나? 이슬람 문화권에서 좀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이거 얼마 전에 시위 있잖아요. 남자들이 오히려 옷가게 잡고 이런 것도 다 보고. 희작은 중동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의상이고 사막의 자외선을 피하기 위해서 착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오늘은 희작에 대한 두 종류 영상을 볼 거예요. 첫 번째는 희작을 주체적으로 쓴 여성들입니다. 아네, 이걸 한번 하시네. 한번 이렇게 감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체도 되겠다. 아, 이거 희작 관련된 태풍이구나. 머리를 이렇게 약간 안 보이게 하려고 뭔가 머리카락이. 머리카락 안 보이냐? 오, 아, 저렇게 쓴구나. 되게 단계가 많네. 완전히 넥타이 매듯이 그냥. 내가 알기로는 희작이 약간 여성을 보호하려고 알고 있거든. 나는 되게 그냥 이렇게 두르는 걸로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일일이 고정을 시켜야 되니? 희작 쓰는데 힘들다고 했다고 내가 안 썼을 것 같아. 아, 아, 이런 말을 듣는구나. 이 사람한테는 오히려 이렇게 너 그거 쓰지 마. 너 그거 사람들이 억압하는 거야. 라고 악플이 들리는 거야. 희작을 쓰고 안 쓰고는 선택의 문제죠. 만약에 특히 쓰는 게 고유의 문화였다면 쓰는 거는 그냥 본인 선택 아니야. 주변에서 말과할 거는 굉장히 자유심. 희작을 처음 써봤는데. 어, 처음 써봐? 아, 근데 희작도 색깔이 되게 많네. 뭔가 아 엄청 어릴 때부터 쓰는 게 아니라 시기가 있나? 그런가 보다. 어쨌든 안을 입었어 이번에는. 한 옷이랑 같이 입자죠. 맞아 맞아. 근데 후티랑 입으니까 또 신기하네. 그러니까 일상복이랑도 입을 수 있는 건가? 어, 트렌드한데? 2022년도네. 오 예. 잡지 촬영인가 봐. 아, 와, 오 와, 코디. 와 이렇게, 와, 이렇게 깔을 맞춰버리네. 와, 시대가 와. 발전한 게 느껴진다. 진짜 패션에 추가를 해버렸네. 그냥 마스크 패션으로 쓰는 느낌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? 이 희작이 약간 정숙함, 조신함의 상징 이런 거라고 생각했거든? 그렇진 않네? 진짜 희작이 패션으로 쓰는 거지. 맞아. 기존에 있던 틀을 깨고 딱 싹 가득. 근데 사람 다들 자기 피부톤 난다? 이랑 접는 방식이 되게 다양하네. 어, 그럴 수도 있겠다. 희작에 대한 퍼스널 컬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. 도입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도 있을 것 같아. 오, 와, 신기하다. 우와. 다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머리 못해서 이렇게 해도 되구나. 다음 영상은 희작 착용을 반대하는 사람들 영상이에요. 2022년 이란에서 마흐사 아미니가 희작을 바르게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교 경찰에게 체포당한 후 의무사한 사건을 계기로 이란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 영상입니다. 사실 희작은 여자들이 쓰는 건데 남녀를 불문하고 다 같이 하고 있네? 시위 노래를 동해놨구나. 분위기 다르다. 아, 그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있대요. 의무상한 그 여자인가 보다. 아, 너무 아프다. 방금 구호 같은 거 외쳤잖아요. 그 구호가 여성 생명 자유, 희작에게 죽음을, 독재자에게 죽음을 이렇게 의미합니다. 여성권이라서 이런 거 하면 보통 대부분 여자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. 본인의 그 일이니까. 맞아요. 그러니까 비단 여자만의 일이 아닌 이게 다 전체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건가 이게. 합류하고 싶다. 희작이 내가 알고 있거든? 그냥 여자를 보호해주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여자를 억압하게 되는 게 대보이고 오히려 죽게 되는 이유가 희작이 대보인 거면은 이게 희작을 쓸 이유가 더 이상은 없는 걸 수도 있겠다. 와. 무력하고 싶은 거. 어떻게 되는 거지? 이게 저런 거? 애들도 있나? 와, 아, 진짜 많이 참여한다. 야, 이거는 많이 있을 거야, 이거는. 아, 진짜 대규모시다. 근데 한국에서도 되게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여기서도 좀 이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아. 여기 빨간 거 다 치우는데? 아, 머리를 딱. 와. 어, 남자분은 삭발을 하고 그런가. 머리카락을 자르는 이유가 페르시아 문학인 샤나메에서 여성이 애도와 권력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는 장면이 등장했었습니다. 아~ 그래서 머리카락 자르기는 권력자의 힘보다 분노가 더 강할수록 나타나는
고대 페르시아의 전통이네. 우리도 조금 비슷한 문화가 있잖아요. 그래서 삭발하는 그런 관례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. 진짜 다들 과감하게 싹 뚝딱뚝 잘랐고. 아, 와, 근데 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도 솔직히 용기가 필요한 행위죠. 무슨 말 하는지 좀 듣고 싶다. 근데 다 그 노래를 똑같이 하네.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. 지금 이 영상들 보니까 꽤나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는 걸 봐서 법이나 그런 관례들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, 나라가 각각 다 다르고 하는 말과 언어들도 다 다르잖아요. 이란을 위해서 전 세계 나라 사람들이 똑같은 말, 똑같은 언어로 이렇게 해주는데 보는데 가슴이 좀 뭉클해진 것 같아요. 아, 기차 태우는 거야? 와, 와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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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진짜 임팩트 있다. 와, 사람들 다들 뻔뻔한다. 이렇게 하니까 좀 목표하는 게 되게 명확한 느낌인 것 같아. 불을 태우는 거. 의미가 딱 있는 것 같아. 딱 봤을 때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영상 틀어줘도 아, 할 것 같아. 오늘 이렇게 히잡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셨는데 어떠셨어요? 히잡을 주체적으로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, 히잡을 쓰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. 히잡을 쓰는 사람? 오케이. 안 쓰는 사람? 오케이. 오케이. 안 쓰는데 쓰라고 하는 사람? 노! No. 쓰는데 쓰지 말라고 하는 사람? 노! No. No. 그냥 히잡을 쓰고 싶은 사람들은 쓰고, 안 쓰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안 쓰면 안 되나? 같은 나라에서 분쟁하는 게 얼마나 쓸 거예요? 히잡은? 뭐 누굴 억압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? 뭐 여자는 억압해야 될 존재야? 이런 이미지만 벗으면 돼. 그냥 히잡이 내가 스타일링할 수 있는 그런 것만 된다면 돼. 뭐 쓰든 안 쓰든 사실 관계가 없는 거잖아. 이게 히잡을 쓰고 안 쓰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종교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솔직히 내가 왈가왈부 할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루는 게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. 그런 그러니까. 시위를 하면서도 이제 좀 더 이상 다치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바이! 바이.